조금 놈아 다 들이가. 아니요, 아니요. 괜히 시키지 말고 얼른. 다 들이가. 물 좀 더 빼. 밥 탄다. 네. 밥 타, 불 빼. 이게. 어, 불 빼, 밥 타. 아, 이거 불을 어떻게 빼지, 이거? 어떤 거를 불을 더 빼라고? 그래, 그래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 밥 잘 됐다. 아, 냄새가 밥 냄새가. 아이고 밥 잘 됐다. 아이고 밥 잘 됐다. 진짜 맛있겠다. 아유. 야 밥 냄새 정말. 어머 누룽지까지 들었어. 아이고 잘 됐다. 아이고. 나무가. 아이고. 제철인데. 선생님 옛날 생각 좀 많이 났어요? 나죠. 여기가 나긴 나는데 많이 좀 달라졌네. 내 기억이 달라졌겠지. 여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한 10년이 넘은 담인데 좀 들여다볼까? 어느 집 이거니 감나무 하나는 꼭 있죠. 이게 시계 바늘 같은 거예요. 여기구만. 이 그리운 얼굴들이 다 여기 있네. 아, 놀랐다. 아! 어, 깜짝이야. 어머나. 아이고, 아이고. 난 놀랐다. 아, 선생님. 선생님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놀랐다. 너는 언제. 그래야, 그래야. 아이고야. 아유, 선생님. 어머, 회장님. 아이고야. 반가워. 아유, 선생님 한번 잡혔어. 오랜만에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놀았어. 우리 놀았어? 아니야, 지금 계속 뭐 일하고 뭐 왔다 갔다 했어요. 어머, 세상에. 어머. 그래, 뭐 좀 그 뭐 나한테 주문하던 걸 못 해줘서. 아니요, 네. 어머, 세상에. 너는 뭐 만년 젊은 줄 알았더니 이제 세월 가는구나. 건강하시오? 누구야 이게? 순천이구나. 순천. 아무리가 너 손 한번 잡죠? 네. 반갑다. 건강하시죠? 건강이야 뭐 세월 가면서 무슨 건강이 좋아져? 좋을 게 없지. 아, 그래도 좋아 보이세요. 합시. 아, 네. 저 결혼식 때에서 뵐 때보다 훨씬 젊어지셨는데. 결혼식 때. 와. 일로 오세요 형님. 상의 좀 벗으시고 더운데. 네. 더우신데. 멋지게 하고 오셨네. 네. 어? 아니 초대받았는데 양복이라도 입어야지. 마을에 제일 뭐 큰 어른이시니까 지주 같은 분이시죠. 뭐 애경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시기 때문에 늘 그냥 김 회장님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그런 믿음들이 상당히 크죠. 장군 없어요? 아니야. 아들 장교사 아주 든든하시겠군요. 이 아버지가 연우를 얼마나 잘 만들었나 말이야. 나들하고 보면 참 철학적인 꽃이에요. 그 모두들 봐서 알겠지만. 옛날 생각들 많이 났겠는데 이제 나도 잠깐 걸어오는데
걸음을 자꾸 멈추게 해. 크게 뭐 변한 거는 없어요, 마을이. 그래도... 집들이 조금 군데군데 조금 다른 집들이 들어서서 그렇지. 낯설어. 그, 낯설죠. 낯설죠. 아주 당연히 낯설죠. 뭘 많이 했나 봐. 어? 아니 그래도 저기 오늘 또 마침 5일장이라서. 장 봤어? 양평군 군에 네. 가가지고 5일장이라서들 몇 사람 가가지고. 장 보고 가세요. 숙이하고 봤죠. 저하고 용건 형님은. 그래도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준 TVN이 고맙네. 그렇죠. 예. 예.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진짜. 만나. 맞아. 고마워요. TV하는데 감사하다 그래. 네. 그래도 감사하죠. 흘러간 과거를 이렇게 역사를 보듬어서 또 미래를 향한 후배들한테 이 정서를 또 전달해주고 역사 없이는 미래가 성립이 안 돼. 맞아요. 그런 거예요. 또 뭐 뭘 알고 박수를 치냐. 그 좋은 말씀이시죠. 그 아니 튀는 행동을 하지 마라. 순천아, 혜정아. 네네. 쟁반에다 반찬 갖다가 네네. 네. 저기 저 수미 씨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요리 솜씨가 있으니까,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식구들 모여서 네네. 혜인아 저기 앉아가세요. 식구들 모여서 밥이라도 함께 또 또 또 김 회장님 또 맛이 있게 생겼다. 이야. 그래도 상 크게 차렸다. 그럼. 이렇게 상우에 올라온 거 보니까. 와, 저 앉아서 저 해 식사들 하지? 어?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괜히하고 남자 셋이 여기 앉아. 앉겠고. 아유, 그나저나 형님 어려운 거를 마셨습니다. 상다리가 부러지네. 아이고. 아이고 뭐 참. 시간이야 벌써. 자, 그래도 식사들 해요. 자,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준비들 해주시고, 아이 다 마찬가지죠 뭐. 다 저희도 뭐 똑같죠 뭐.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받아서 나온 건데. 식사를 드셔야지 우리가 먹지. 하여튼 옛날에. 먹던 맛을 재현하려고 그랬나? 이거는 저 또 형님 또 코다리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서 일부러 코다리를 샀어. 그래 말이야. 회장님. 동태나. 잡수기 전에 건배사 한 말씀 뭐 해주세요. 그렇지. 자 우리. 회장님을. 자 이렇게 초대받아서 고마운 사람인데 고마울 뿐인데 건배사까지 하려니 더 없는 영광인데 건배사 난 항상 그래 건강하고. 예. 또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네. 그게 건배사 아니야? 그렇죠. 건배사 건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, 배려하고 사랑하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20년간 전원일 통해서 말이야. 근데 앞으로도 또 한 20년 정도는 그렇게 건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. 선생님하고 혜자 언니가 건강하시니까 나는 맨날 나이를 세. 아, 지금 선생님 저렇게 활동하지. 내가 그 나이 되면 나도 저렇게 돼. 그렇죠. 이거 그렇죠. 이거야. 저하고 8살 차이거든요. 그렇게 더 오래 해야지. 오래 하셔야지. 아니,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근데 예, 후배들이 그러니까. 다른 프로그램 뭐 많이 하셨지만은 수사반장 전을기 그러니까 하시는 거마다 교양 프로도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이야. 농론하시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더 건강하셔 갖고 우리들이 다 희망을 아이, 잃지 않도록 건강만세요. 예. 그렇게 잊지 않겠다. 잘 명심하고. 이게 오늘은 뭐 위해서.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 회장님이 제일 주인공이셔. 그렇죠. 참 아니, 제작진도 그렇고. 회장님 내 사람들이야. 제작진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도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같이 그냥 한 울타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일 관건은 사실은 형님하고 어머니 모시는 거야. 김혜자 선배하고. 근데 뭐. 또 나중에는 또 기회가 있으면은 김혜자 선배님도 또 뭐 모실 수 있는 거고 감사하죠 뭐 또 또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좀 맛있게 드시고 예 가슴이 뭉클하네 나해라 이제 김치는 갖고 계세요, 김치. 아, 이거 정말 진짜.
선배는 가져왔다고? 이거 계란 장지름 개인 씨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갖고 온 계란으로 했어요. 개인아 이거 네가 가져온 걸로 한 거야. 예, 많이 잡세요 정말. 계란 장지름 예, 예. 이거 먹어봐. 예. 이게 이계인 선배님네 계란이다. 응, 숙이양 숙이양. 네. 아 이게 함부로 먹지 말아요. 예. 맛있어. 왜 안 먹어? 뭐가 먹어? 호박잎 싸드세요. 뭐가 먹어? 아니 남 맛있게 호박... 먹는 것도 좋아 보기가 좋아. 네, 호박잎 싸서 이렇게. 이럴 때나 보이지 뭐 이제 다들 각자 뿔뿔이 해져서 늙고 있으면 어떡하냐. 아니 나는 인연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어. 시절 인연. 그 시절에 인연. 잘 만났고 그냥 그 시절이 지나가면 또 딴 시절의 사람 만나고 이런 거 같아. 그건 그렇지. 우리는 80년대부터 한 20년 시절 인연이었던 거야. 가장 좋은 나이에. 가장 좋은 나이에 청춘 인연이었어. 그렇죠. 우리 약혼식 때 말이야. 그때 진짜로 우리 우유 한 잔씩 놓고 했잖아. 그래? 그게 30년 전이던가? 막상 죽을 때 닥치면 더 살고 싶어지는 게. 나이 좀 보소! 나이 좀 보소! 나 우리 때는 뭐 무슨 역할이라고 몇 시까지 나와 그랬어. 갔더니 연습실에 박 선배 혼자 있어. 오 왔어. 그래서 대본도 없었어. 그래갖고 야 우리 한 식구야. 그래갖고 어머 우리 부부예요. 그랬더니 네가 내 엄마야. 그래. 진짜 그랬어. 그 불쾌하지 않으셨어요? 아니 불쾌하다기보다는. 내가 그때 29이었거든. 왜 나를 이걸 줬을까에 퀘션이었어. 그거는 굉장히 참 기발했어. 정말 이현은 스님이 언니 캐스팅이었다. 그, 예를 들어 개구적인 성격을 가진 할머니. 일용 할머니, 일용 어머니를 만들어 놓은 거는 참 건 그런 캐스팅이 없어. 그렇지. 왕수금이 꽃수금 되냐? 아이고. 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전원일기 없이는 못 살았을 것 같아. 그때 견학 왔잖아요, LA에서. 아들이 장가에 갔는데 서양 여자를 얻은 거야. 그래서 이걸 가리킨다고 그때는 테이프로 모두 나왔잖아. 그렇죠. VHS. 계속 VHS야 그냥. 한국의 예절을 배우라고.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한국 여자가 된 거예요.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, 삶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는 거란 말이야. 용군이 오고 거기 갔었어, LA. 그래서 그 초대한 집이 갔더니 아주 정원도 넓고 굉장히 부잣집이야. 천원일기 누가 보라고 그러더래.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일주일에 몇 편씩 본 거야. 그랬더니 그 향수병이 찾아들더래. 그래서 비행기값 안 쓰고 지금 부자가 됐다고. 그래서 이게 기여하는 바가 우리 동포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구나 하는 걸 그런 자부심을 느껴. 아이고 내 새끼. 이 동포 세계에서는 누말할 수 없는 이게 커다란 위안을 줬던 거야. 저는 이렇게 투 만들어요. 쌍봉은 뺍니다. 근데 쌍봉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시끄러. 슈퍼마켓, 마트, 누마 어? 아빠 나올 필요 없고. 아니 선생님 응? 왜 이렇게 안 잡소요? 나이 먹어봐 잘 안 맥혀. 아니야. 누님 얘기하느라고. 아버지 누룽지 좀 드실래요? 아니야 내가 걱정 안 해.
요거 잡수. 아이고. 아니 왜 이렇게 안 잡수어요? 먹었어. 나 지금 먹었어. 자기 계란 하나 먹고. 맛이 없어 반찬이랑 이런 게. 나 처음 들어봐. 나 태어나서 반찬한 일에 이런 말 처음 들어봐. 아, 죽을래? 아니 이 멸치젓하고 이것도 맛있는데. 그만 줘, 조금만 먹여. 조금만. 조금만 먹여. 조금만. 아니 짜도 물 잡숴. 이거 맛있단 말이야. 이 두부 잡숴. 두부 손두부야. 짜. 두부 맛있다. 자, 이 두부만 잡숴.